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귀한 가르침 덕부입니다. 무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부부도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 기쁩니다 하는 대원이 있습니다. 무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엇이며 어떻게 부부도를 이룰 수 있는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심에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부부도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 기쁘다는 대원이. 그럼 무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뭐냐? 아, 무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심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심사랑. 자, 무심사랑하고 일반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해볼게요. 자, 무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게 전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무심하면 바로 전체가 떠올라오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은, 이때는 일반적일 때는 전체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나와 상대의 개체.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으로 사랑 이럴 때 개체와 개체 생각했어. 그럼 무심사랑은 내는 나와 상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무심해서 사랑을 나눌 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내 편님이 그냥 일개 개인의 내 편으로 안 보고 전체를 대표한 내 편. 뭐가 다르냐면 개체로 볼 때는 그냥 단지 내 편이니까 잘해준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무심해서 할 때는 이분이 개체가 아니고 전체예요. 그러면 이분한테 잘하는 일이 이 지구촌에 있는 전체에게 잘하는 거다는 게 딱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무심사랑이라고. 그렇게 쏟는 정성이 훨씬 다르다. 개인 한 분으로 안 보니까 이 지구 전체에 이분이 지구 전체다 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들쑥날쑥하진 않아. 차이점이 딱 그거예요. 무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니 만사가 형통이. 왜? 한 번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 왜? 한 몸이다 하는 사랑이니까. 전체가 곧 나다 하는 사랑이니까. 무심사랑. 무심에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부부들은, 이럴 때는 부부들 이러면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는데, 이 사랑은 첫 번째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다. 두 번째, 영원한 사랑을 해요. 영원한. 영원한 사랑을 한다.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게 없어요. 아무리 뭘 하더라도 끝까지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예? 네? 이때 무심이니까 전체가 나라서 그래, 나. 내가 나한테 하는 거라서 영원한 사랑을 한다고. 차이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럼 영원한 사랑을, 이걸 그 좀 함께하는 부부가 있다면 부부도는 끝내주는 거지. 이때 이제 무심사랑에서 플러스 전체가 다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화되니까 이제 대원사랑과 함께합니다. 대원사랑. 이러면 계산하는 게 달라요. 항상. 전체한테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생각은 뭐 함께 잘 사는 길에 가 있어. 대원 사랑으로. 뭘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전체가 같이 잘 살까 하는 그 속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너스가 깨를 안 팔아. 뭐. 왜? 깨가 막 쏟아지니까. 기름을 짜서 보내는데 이때 깨가 좀 종류가 달라. 국산깨하고 중국에 나온 깨가 다르듯이 이렇게 무심사랑, 대원사랑 깨는 또 달라. 일반 사랑으로 해서 나온 깨하고 확실히 맛이 달라. 짜보세요. 짜보세요. 짜서 먹어보면 고소한 게 달라요. 네. 아침마다 이렇게 한 스푼씩만 들어도 한 3주만 먹으면 확실히 달라요. 야, 이런 사랑 나도 해봐야 되겠다고 당장 막 나와봐라! 나도 해보자! 막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네, 얻어먹고 해보세요. 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